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너머로 산자락이 벌건 절개면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들도 큼지막한 밑둥만 남은 채 잘려나갔습니다. 사실상 한 번 훼손이 되면 피해 범위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원상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땜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구잡이로 훼손됐던 무등산 자락을 보도해드렸는데요.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훼손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건 후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주변은 차츰 초록으로 변하고 있지만 훼손된 무등산 자락은 여전히 황량한 겨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산림 훼손을 적발한 구청은 원상 복구가 완료됐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지금 시장 완료 하셨는데요. 거기서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냥 다른 나무로 원상 복구 시켰어요. 지역 주민들은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쪽에 나무 저거 한 20그루 심어놓고 저게 원상 복구라고 하면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작업 차량들이 좌측 우측에 와가지고 날마다 그 하면서 좌측 우측으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네, 눈가림 망원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개발업자도 구청이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전에 구청에 문의를 했었고 개발 현장을 와서 직접 본 뒤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농지니까 나무 베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깎아내거나 하면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리 감독만 허술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 이후 조치도 허술합니다. 무등산의 또 다른 산림 훼손 현장입니다. 산 중턱에 새로 지어진 주택 주변에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했습니다. 나무를 뽑아내고 산을 깎아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100m가 넘는 길을 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으로 고발까지 된 상태지만 관계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단속의 눈을 피해 여전히 훼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겨우 3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깎아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국립공원 무등산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후 백지훈입니다.